되고 사회에 나와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애를 낳게 됐어요. 근데 바깥에 그 해산 욕전에 그 보이라가 있어요. 그 보이라실에서 그 재를 이렇게 굵어서 버리면 따끈따끈하잖아요. 거기에다 비닐방막 하나 펴고 앉아서 지금 진통을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애 낳아야 되는데 뭐 천조박지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몸으로 진통하려니까 할머니가 그재 버리는데 옆에 보니 유리 거울 깨진 게 하나 있었어요. 그걸 주워다가 앞치마에다 뻑뻑 비벼서 코로 흥흥 해갖고 그걸로 탯줄을 잘랐는데 얼마나 막 그냥 추운지 몰라요. 막 뼛속으로 막 찬바람이 들어가고 그런 데서 그래도 애를 낳았어요.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소독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꼭 무슨 병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천도끄러기지 앓지도 않고 염증도 없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벗어준 앞치마가 애기 그냥 강보에 쌓여서 그냥 그걸로 안고 그 장마당에서 엄마들이 애기 난 애기 그 피덩어리 진짜 거기 달고 다니는 거 여기 목욕도 못 시키니까 애가 여기 막 피가 묻은 거악 보면 알지 엄마들은 그러니까 거기면서 장마당에서 엄마들이 국밥 파는 거였어요 따뜻한 국물이라고 한 주걱 퍼주면 정말 그 눈물로 먹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장마당 입구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다 오다 애기 엄마들이 받아서 저도 한 모금씩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. 젖이 안 나와 싶겠어요. 아이고, 머리도 못 쳐들었어요. 막 빼만 났고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도 꽃제비 못 생활 쳐들었어요. 하시다니까.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꽃제비 생활하면서 임신을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, 진짜. 참, 165턴의 보석이 깔린 곳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, 소달구지에서, 그리고 정말 아기 낳고 미역국 한 술도 못 떠먹는 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북한에서 이 최고라는 것은 최고만을 위한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. 그 아이들에게 보석이 밟힌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네, 아이들에게 진짜 보석 같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겠죠. 네. 자.